선생님 경험으로는 대학 입시에 수시에 리더십 전형이라는 것이 있어요. 그래서 회장, 부회장이 단 한 번만 했어도 리더십 전형을 하는데 선생님 반의 경우에는 리더십 전형으로 애들이 대박이 나요. 왜냐? 그 리더십은 회장, 부회장 단 한 번만 해도 되거든요. 3년 중에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그 선생님이 고2 때 우리 반 회장, 부회장 했던 1학기 회장, 부회장, 2학기 회장, 부회장이 인서울 4년제를 자기네들 모의고사보다 한 단계 높이 대학을 가버리더라고요. 도저히 홍대를 홍대 기계공학과 갈 수 없는 애가 모의고사만 85% 나오던 애가 전국등이 85%는 홍대 이런 데 생각 못하거든요. 홍대 기계공학과 갑니다. 또 2학기 회장했던 애는 아주대 홍대 가고요. 걔도 모의고사 한 75% 때 나와요. 75% 때 나오면 4년제 어렵거든요. 여학생들도 맞죠. 부회장들도. 그러니까 이 리더십 전형에서 자기가 원래 속한 그 성적 그룹보다 한 단계